우리 지난주 뭘 들었는지 혹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1부 때도 물어봤는데 표정들이 막연한 표정들이에요. 그래서 복습 겸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무슨 선물입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 각양의 직능과 은사대로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데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자라가도록 하셨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에 가장 함축된 요약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들인데, 우리 17절을 좀 한번 보실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 한 가지 성경의 전반에 걸친 굵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대를 살았어요. 400년가량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 민족이 완전히 다른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가까이 4대를 살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문화, 의식구조,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저하게 그 민족들 속에 완전히 DNA화 돼요. 언어도 잃어버리고 애굽말을 쓰게 되고 애굽의 문명,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의 질서, 원리, 여기 아주 4대에 걸쳐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내면서 400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때 그 잔재가 오늘까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까지 남아있어요. 우리 사회를 교묘하게 파고든 그런 문화의 잔재가 너무도 뿌리 뽑혀지질 않아요. 언어에서부터. 한 분은 연세 많으신 분이 저보고 저 메가네 좀 갖다 달라 그래요. 메가네가 뭐예요? 나는 무슨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경을 메가네라 그러더라고. 안경을. 맞나요? 일본 말로? 뭐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그 구습들이 지금 해방된 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냈는데도 언어, 습관, 가치관 속에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정신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그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들의 내거는 구호였어요. 딱 뒤두르고 그냥 자살 특공대.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 의식 구조에 밑바닥에 은근히 두텁게 깔려 있어요. 이거 뽑아내는데 1세기는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대를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빠져지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는 유월절 밤을 지나서 그 구원받았다는 표를 가지게 되는 홍해를 건너죠. 홍해 건너자마자 거기 새로운 문명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텅 빈 새로운 진공 상태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도 없고 떡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래서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에 400년 동안 찌들었던 그 애굽의 가치관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들을 광야에 끌어냈겠어요? 그걸 솎아내고 뽑아내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히브리 노예들을 광야에다가 던져놓고 오로지 위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위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애굽의 질서, 애굽의 관리체계, 애굽의 승진의 가치, 성공의 가치 이런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단박에 되는 문제겠어요? 단박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40년 노정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히브리 노예들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가나안 땅은 또 반대로 기존 일곱 족속과 우상 문화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새로운 뜻밖의 질서와 우상의 문명이 웅크리고 있는 공간이에요. 거긴 들어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또 전쟁을 치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의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의 상징이라면 전쟁이 왜 있어야 되고 왜 우상 숭배가 거기에 가득 차야만 했을까요?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딱 하나예요. 광야의 40년은 정확하게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훈련이었다면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만이 복인 것을 배워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자마자 그 여리고 입구에 누굴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뭘 요구하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 그럴듯하게 잡혀있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간단히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에베소서에서 진단을 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원래 죄 쪽에 더 익숙하고 그쪽의 문화에 본질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언어나 가치관이나 이 인생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세계관이 그쪽에 훨씬 더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뭘 입었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입자마자 단박에 사람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 남자분들 다 훈련소 경험 있죠? 딱 훈련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갈아입히죠? 사복을 다 갈아입혀요. 사복을. 근데 그때까지는 군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이었다가 이제 훈련복을 이름은 없어지고 번호가 붙습니다. 훈병이라고. 그래, 훈병이라고 그러죠. 훈련소에서는 훈병. 그러면 유용소가 이렇게 있으면 유용소 바깥에까지는 그 조교들이 헬멧 쓴 조교들이 아주 나이스하게 표정도 천사처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줄 바로 서 주십시오. 부모님들은 좀 한 걸음 떼 좀 뒤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러니까 어디 전쟁터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열을 딱 마친 다음에 유병수를 딱 들어와서 우양 앞으로 가 하면 이제 줄이 꺾어져요. 딱 꺾어지면 후미 마지막 열이 부모들이 보는 데서 안 보일 때까지는 조교들이 아주 천사같이 해요. 그러다가 안 보이는 쪽으로 딱 열이 틀어져서 들어가면 갑자기 표정들이 거의 사탄 방불한 표정들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얼차려가 시작이 돼요. 그냥 3선의 정렬, 5선의 정렬 시작해서 누가 그렇게 모든 괴로움이 녹아진 벌을 창출했는지 반나절만 벌 받아도 온몸이 삭신이 쑤시도록 교묘하게 얼차려를 해요. 지금은 좀 험한 일이 없지만 저희 때는 일상이 맞는 거였어요. 일상이 안 맞으면 아 오늘 왜 그냥 지나갈까 막 불안할 정도로. 그리고 사색과 묵상할 틈을 주지 않고 막 돌려요. 그래서 사회물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주 또는 6주 훈련이 끝나면 이제 짝대기 하나를 달아주면 그때서야 제대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복을 갈아입는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과 군인다운 것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지만 그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 중에 계시하여 나타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요.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돌아오게 할 거면 왜 떠나보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야곱의 자조적 평가가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눈 붙일 겨를 없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군대 말로 하면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20년 동안. 한 바퀴 도는데 20년. 생각해 보시라고. 20년 동안 야곱에게 하나님이 의도했던 건 뭘까요? 그 안에 인간적인 욕망. 그는 하나님의 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야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고도 그는 계속 야곱으로 불려요.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연인 송태군으로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야곱으로 살아요. 그 사람은 한 바퀴 20년 뺑뺑이 돌고 나서 겨우 한 문턱을 넘어가요. 하나를 깨달아요. 아, 인간은 징그러운 죄인이구나. 우리 안에는 여지가 없구나.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게 무슨 뜻이에요? 저 주님 없으면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크게 하나 지금 20년 만에 배운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휙휙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좀 보자고요. 우리가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이 허망한 것을 행했다 그래요. 앞을 보실까요?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곁들여 보면 우리의 자랑이 여전히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사실은 자식 자랑 속에도 그게 슬쩍슬쩍 묻어 있어요. 내 자식이 너희 자식보다 얼마나 멋지고 잘났냐, 그게 자랑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일상 속에서도 내 안에 꽉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우리가 입을 열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구랑 관계 속에 있어도 그 얼굴에 부싯돌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좀 뿜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자랑이 돼야지 이 땅에 영원하지도 못할 것, 소멸될 것들이 이 땅에서 비교 대상이 되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시시하고 가난해요. 그런 거는 이 땅에 내가 소멸되는, 이 땅에 숨을 멎는 순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한 것을 세 가지로 규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분의 일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 뭐 어떻게 똥똥거리다 왔냐? 아이고, 똥똥거려 봐야 욕 나올라?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이렇게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현직 대통령 말고 역대 대통령들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글쎄 좀 갑갑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자, 어느 조그만 직장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청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야, 그래 이거지. 야, 이놈이 진짜다. 이거지. 자, 이 멋있는 놈이지. 예? 자꾸 이렇게 돌아서서도 그 청년이 생각이 나고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소멸될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 그 허망한 것들로 이 땅에서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걸로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를 잘 보십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딱 증언하냐면 감각 없는 자래요. 감각 없는 자. 총명이 무뎌지고 어두워지고 무지,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래요. 감각이 없다는 말은 조금 사실은 약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싫어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마음이 둔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소극적 표현이고 영적인 본질을 찔러 얘기하자면 그냥 마음에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쪽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허무한 것들이 자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좀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어쨌거나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기적, 복이고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자리는 내가 자의적으로 나가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뭔가 그래도 내 안에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희미하게 남아 갈증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우리 쪽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앞을 보실까요? 우리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화법을 어떻게 쓰는가를 유심히 보시라고요.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다 돼 있어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들었대요. 언제?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에베소 성도들 찾아가서 말씀 가르치고 설교한 적 있나요? 그런 적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것처럼 직접 화법을 썼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바울에게 들었어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그건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가르친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이다. 왜? 진리는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 오늘 주님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 오늘 송태근이 얘기 잘 들었다, 송태근이한테 은혜 받았다, 여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나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송태근이 얘기 듣고 송태근이 얘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얘기는 그만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경과 그 성경을 풀어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석해야 되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본당에 앉아가지고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송태근 목사 헛소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하다가 발음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얼굴이 피곤한 것 같은데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한 4부 5부쯤 가면 저도 막
이 얘기를 3부에서 했던가 1부에서 했던가 막 헷갈려요. 이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다섯 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헷갈려요. 정말 성령께서 정신을 바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뭔 얘기가. 그래서 맨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방송실에서 문자가 와요. 오늘 몇 부 설교 올려야 될까요? 그러면 올릴 게 없어요. 올릴 게.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올리십시오 문자를 보내면 유유유 또 와요. 그래서 몇 부 올리라 그러면 아, 또 몇 대 무슨 설교했지 이렇게 뒤집어 보다가 아, 그 표현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잘라요. 네. 이게 이제 매주 일상입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현장에서만 듣는 게 아니고 몇만 명이 들으니까 인터넷으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세상이 유리알 같아가지고 이제는 뭐 꼼짝마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 그런데 22절을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두 단어입니다. 정신과 마음이에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갖자면 사고체계,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진리를 듣고 나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말하자면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누스라는 말은 사고방식을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사고방식이 바뀌고 깨달아지고 습득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교양과목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깊은 엔크리스토스라는 헬라 말은 주고받는 생명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 2, 3서의 총주제가 뭐냐면 생명 교제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자라요. 엉뚱한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나는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배가 열렸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에 잘못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우린 몰랐어요. 우린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가 교주라고 그러고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요즘 얼마나 그런 유사한 청년들을 미혹하는 중국발 이단들 또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회개한 이름들이 많아요. 또 유명한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청년들을 미혹해 만들고 왜 연예인들 가운데도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한번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군복만 입었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를 열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열 가지로. 첫째, 우리에게는 여지가 없다. 이게 복음이 가르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어떤 가능성 내지는 여지를 건드리고 개발하고 자극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타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고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내 안에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내적 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내적 힘으로부터 생성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 그리고 그분이 살아야 그분 안에서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 검처럼 골수를 쪼개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뭐 아리스토텔레스 또 유명한 철학의 고상하고 인문학적인 교양 있는 이야기를 다 듣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진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 시작.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배울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뭐를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킨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희망이 없다. 네,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문제라면 우리 알잖아요. 인간의 의지는 상한 거미줄 같아서 거미줄도 약한데 상했어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상한 갈대라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야 돼요. 기도도 우리 해보면 알잖아요. 에? 내가 이렇게 막 위를 향해서 밀어 올리는 기도가 있고 위에서 성령님이 내 기도를 사로잡으셔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기도가 있다고요. 끌려 올라가는 기도에 그 영역의 체험을 해보셨나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동차를 자기가 막 밀고 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운전대 올라타가지고 시동 걸고 붕붕 밟으면 쭉쭉 나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앞뒤의 차이가 뭘까요? 그건 동력이 다른 거예요. 전자는 내가 동력이 돼야 되는데 후자는 동력이 다르잖아요. 내게 동력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일곱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에 예수님을 요한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정의했어요. 처음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시작과 끝나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막말로 아무리 넘어져도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컷 고집 부려봐야 70, 80 부리다가 가는데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고집 센 사람이 이기지. 근데 어디다가 비교를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길 자신 있으면 절대 못 이겨요 그분을. 여기에 우리의 안전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일곱 번, 여덟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껏해야 구하더라도 자기의 욕망이라는 탐심이라는 한계 안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걸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적절한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적절한 아름다움.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시고 가장 최고의 시간. 그게 성경에서 즉시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풍랑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즉시 다가오시고 즉시 손을 내미시고, 그 말은 막 임박한 급한 급작스러운 이런 이미지의 언어가 아니에요. 적절한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오랜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날 또 뜻밖의 기대도 안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마주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적절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자. 늘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넌 네가 주인 되어서 살래? 그 주인의 자리를 내한테 내려놓을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가로막고 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광야 40년에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직도 그 질문은 기초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근데 신앙생활은 그 질문이 틀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 편이 되고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의 대장으로 왔다. 가나안 땅은 나의 질서와 주권 밑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공간일 뿐이다. 평생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 CCM에도 보면 그런 노래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신앙은 간단해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누구 힘으로 사는 게 이득이 클까요? 대답은 잘하세요. 대답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힘으로 사는 게 대박이죠. 내 힘으로 살아봐야 뭐 얼마나 옹졸하겠어요. 옹색하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자. 주님이 하신다. 네,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